네. 지금 이 모형, 이제 저의 구강을 복제한 모형입니다. 자, 이런 모형이 있어야 여기에 맞춰서 이제 바이오가드를 만들 수 있겠죠? 그러면 이 모형을 어떻게 만드는지, 어떻게 복제를 하는지, 그걸 한번 오늘 함께 알아볼까 합니다. 자, 한번 본을 뚫어 가보실까요? 네. 이제 이 복제 모형을 만들기 위해서 본을 뜨는 과정을 보여드릴 건데요. 이제 준비물이 있겠죠. 이 구강에 맞는 트레이, 상악, 또 하악 트레이가 있습니다. 이렇게 잘 맞아야지 이게 작거나 너무 크면 잘 맞지 않기 때문에 이 트레이가 먼저 필요하고요. 그 다음에 여기 알지네이트라고 하는 이 재료가 있습니다. 알지네이트? 네. 분말 형태고요. 그 다음에 물이 필요합니다. 물. 그 다음에 계량컵이 필요하겠죠. 이거는 알지네이트 회사마다 혼수비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. 이 분말과 물을 몇 대 몇으로 이제 하느냐에 따라서 물기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거는 각 회사마다 정해져 있습니다. 먼저 이 상악을 먼저 떠 볼게요. 어떻게 뜨는지 한번 볼게요. 그 다음 자 먼저 물을 지금 이 상악 같은 경우는 두 스푼 반을 쓸 거거든요. 그래서 물을 이렇게 따릅니다. 먼저 설정을 해놨기 때문에 두 스푼 반에는 이 정도 물이 필요하고요. 물을 여기다 담고 그 다음에 분말을 여기다가 하나 깎아서 둘 그리고 반 반을 자 반 두 스푼 반을 여기다가 넣습니다. 그리고 물을 이제 이게 노하우인데요. 물을 빡 비비는 게 아니고 이렇게 충분하게 적셔줍니다. 물을 잘 스미게 적셔주면 이제 갑자기 막 비비면 먼지가 많이 날리거든요. 이렇게 샥샥샥샥 아주 빠른 속도로 쫙 하면은 완전히 여기가 이렇게 다 잘 물과 알지네이트가 잘 혼합이 됐겠죠. 이렇게 충분하게 펴 바른 다음에 중요한 게 이 여기 이 치아 면에 이렇게 다 홈을 메꿔줘야 됩니다. 그리고 나서 자 이걸 볼게요. 이 앞니 먼저 딱 꽂은 다음에 여기를 지그시 눌러서 이렇게 꾹 눌러줍니다. 그래서 이쪽 보면 자 삐져나오죠. 이렇게 충분히 삐져나온 것을 보면서 이거를 2분 30초 동안 이 상태로 기다립니다. 2분 30초가 됐다 그러면은 자 여기를 딱 제껴서 이제 지금 이 치아와 이 알지네이트 상에는 이제 완전히 진공 상태가 돼서 잘 안 빠집니다. 우씨 진짜 안 빠지네. 이제 구강내에서는 좀 다르니까 이제 구강내도 한번 할 거거든요. 그래서 이렇게 한번 빼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렇게 빼보면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치아 모양이 아주 선명하게 정교하게 잘 찍혀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. 자 그러면 중요한 거는 이 물의 온도입니다. 물이 미지근하거나 따뜻하면은 굉장히 빨리 굳기 때문에 여름철에는 이 정수기에서 물을 받아서 쓰시는 게 좋습니다. 자 그러면은 셀프 본뜨기 과정이기 때문에 제가 제 구강을 직접 한번 복제하는 과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먼저 이 트레이가 나한테 잘 맞는지를 봐야 되거든요. 자 아카하 아카 어 이렇게 흔들어 봐서 잇몸을 찌르지 않아야 되거든요. 아카 충분히 여유 공간이 있네요. 자 그러면 이게 나한테 맞는 트레이다. 만약에 안 맞으면 맞는 걸로 바꿔야겠죠. 자 이제 두 스푼 반
물을 받도록 하겠습니다. 하나, 둘, 둘, 반. 둘, 반을 하고요. 자, 이렇게 믹스를 합니다. 자세히 보면, 막 흔들면 먼지가 날리니까 이제 천천히 하면서 물을 충분히 적셔줍니다. 이렇게 믹서를 척척척척척척 아주 빠른 속도로 이렇게 해주는 거죠. 그리고 나서 여기에 트레이 이쪽에 골고루 잘 펴줍니다. 이렇게 평평하게 잘 해준 다음에 이제 약간 남은 거를 가지고 치아에다가 억합 콤을 메꿔준 다음에 집어넣습니다. 억합 하고 먹고 고고 아. 자, 보시면 이처럼 정교하게 본이 잘 떠졌죠. 이 과정에서 이제 몇 가지 주의사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 트레이 밖으로 이렇게 다 삐져 나와야 뺄 때 딱 잡아서 이게 들썩거리지 않거든요. 그래서 이게 충분히 나왔는지를 확인해야 됩니다. 그리고 제가 아까 이 손잡이를 잡고 이렇게 했잖아요. 만약에 이런 데를 손으로 누르잖아요. 그럼 이 부분이 삐져 나오지 않죠. 그럼 이렇게 뺄 때 여기가 들썩이게 되면 이 부분에 변형이 생깁니다. 그래서 이 본은 굉장히 중요하겠죠. 여기에 맞출 수밖에 없으니까 여기가 잘 나와야만 여기다 맞춘 그 장치도 구강에서도 잘 맞게 되겠죠. 굉장히 중요한 과정입니다. 이렇게 본이 나오면 이제 위에 본을 떴고 이제 아래도 본을 떠야 되는데요. 이렇게 제 본을 다 잘 떴습니다. 지금까지 구강의 본을 뜨는 과정, 구강을 복제하는 과정을 해봤는데요. 이게 보기는 그닥 어려워 보이지 않는데 굉장히 중요한 일이면서도 섬세한 작업이기 때문에 몇 번 연습을 하다 보면 잘 할 수 있게 될 겁니다. 지금까지 바이오아카데미 황청풍이었습니다. 고맙습니다.